서울 도심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잇따라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제 앞바다에서는 승객 12명이 탄 낚싯배가 침수 중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권난 기자입니다. 눈 내리는 고속도로에 멈춰선 SUV 차량 앞부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홍천 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비상용 소화기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조금 붙은 상태에서 4, 5분? 한번 뻥 터지고, 좀 있다가 타이어 뻥 하고 터지고. 여성 운전자 37살 이모 씨와 두 자녀는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낮 12시 반쯤엔 서울 성북구 월계 2교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31살 서모 씨가 몰던 벤츠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서씨등 3명은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은 엔진룸 안쪽에서 불길이 보였다는 서 씨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20분쯤엔 경남 거제시 이수도 앞바다에서 4.8톤급 낚싯배가 가라앉았습니다. 승객 12명은 주변에 있던 다른 어선으로 옮겨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을 인양해 어선 결함과 안전점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